제37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백스테이지 인터뷰, 이번 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이분들 덕분에 여기 조명 다 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팝의 보물, 트레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예, 렛츠 고. 안녕하세요. 아니, 자, 이분들 많이 뵙는데 아유 그새 목청이 두 배로 더 커지셨네요. 우선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Find your treasure. 안녕하세요, 트레저입니다. 보물들 등장하셨다. 상 받았다. 자, 2021년에 신인상 받으셨고 2023년에 베스트 그룹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빠. 자, 우리 현석 씨께서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이 상 받으신 무대 위에서 하신 못다 하신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어떤 네. 이야기를 하실까요? 일단 오늘 이제 소감을 한 재혁이랑 정우가 너무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 네. 저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멋있는 선후배님들이 함께 계신데 이런 값진 상을 저희가 받았다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고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그냥 정말 무한하게 성장하는 트레저의 모습 꾸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분들이 2년 사이에 정말 더 빛이 나는 분들이 되셨어요. 우리 트레저 여러분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께서 지난해 거둔 업적이 대단한 게 일단은 첫 번째 단독 콘서트 하셨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기억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일단 또 저희가 또 처음으로 진행한 단독 콘서트에서 또 많은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기분이 좋았고 또 저희가 데뷔한 시기가 네. 사실 팬분들을 직접 만나기 좀 어려운 시기에 데뷔를 했었어가지고 좀 그런 거에 대한 갈망 같은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채워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것들이 2022년에 팡 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투어도 계속 하셨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콘서트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올해 또 네. 아시아 투어도 아시아 투어도 예정 중이라 여기 태국 곳에 계신 많은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앞서 이 레드카펫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정말 많은 팀의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오늘 오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워낙 이 성적이 좋으셨기 때문에 결국 골든디스크에서 이렇게 저는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특히 여러분이 헬로 이 곡이 엄청난 기록 하나를 갖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뭘까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22년 K-POP을 빛낸 노래 다섯 곡 중에 하나가 헬로우래요. 진짜요? 네. 네, 헬로가요? 네, 다섯 곡 중에 한 곡 들어왔어요. 이런 트레저니까 와. 베스트 그룹이죠. 네. 헬로 했네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줄 한번 바꿉시다. 네. 자, 혹시나 뒷줄에 계셨던 우리 멤버들 보고 싶으셨던 분들 앞줄로 오셨습니다. 키도 2023년이 좀 더 특별할 것 같은 게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설까지 지나면 본격적으로 토끼의 해가 되잖아요. 트레저 여러분 중에 토끼띠 한 분 계시죠? 깡충깡충 있습니다. 예, 깡충깡충입니다. 현석 씨가 예. 계시기 때문에 우리 트레저 여러분께서 그 토끼띠의 기운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오늘 화이팅! 말씀 안 하신 분들 중에 혹시나 이 2023년에 대한 기대를 좀 한번 기대해보고 싶어요. 목표라든지 저희가 2023년에 예정되어 있는 저희 개인적인 컨텐츠들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나왔어.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이분들이 괜히 보물 상자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열면 열수록 뭔가 나오는데 여기에 하루토 씨랑 정우 씨는 또 성인이 되셨잖아요. 네. 이제 하고 싶은 것 더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지? 근데 사실 똑같아서 뭔가 이걸 너무 하고 싶다 이건 없지만 뭔가 이제 20살 되고 어른스러워졌으니까 이제 성숙하게 활동하고 많은 팀의 분들한테
이제 인사거나 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저는 성인이 돼서 뭔가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은 뭔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거, 뭐 어디 가고 싶다든가, 뭔가 뭐 먹어보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더니 개인적인 소망에도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트레저 얘기가 있다는 게 이 열분이 얼마나 단단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뒤에서 계속 하시는데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앞뒤를 바꿔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굉장히 잔망스럽게 옆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는데 뭐 하고 계셨죠? 앞에서 이제 보여주시죠. 카메라에 어떤 포즈, 네 어떤 포즈죠? 이러고 계셨습니다. 뒤에서 뭔데? 계속. 이게 뭔데? 나 TV 나왔어. 네, 이렇게 해서 트레저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시간 얘기할 수 있으면, 아 이분을 모시고 한 1시간짜리 콘텐츠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우리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께서 정말 많이 사랑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트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니까 마음을 담아서, 특히나 이번 3년 만에 또 대면으로 골든 디스크 어워즈를 했고 또 태국에서 했으니까 또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우리 사랑하는 트메 여러분께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짧게 짧게 한 바퀴 돌아볼까요? 네. 2023년에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트레저 메이커 사랑합니다. 네, 저희 트레저 항상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만난 걸 후회하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트레저 메이커. 사랑하는 트레저 메이커, 올해 많이 많이 볼 거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트레저 메이커, 올해 골든 디스크 나왔어요. 골든 디스크에서의 트레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항상 많은 응원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3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레저는 항상 팀의 옆에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틈에 쏙 들어와. 오~ 사랑해요 틈에. 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와~ 이 기운이 전 세계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말 사랑스럽고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트레저 여러분께서 2023년에는 토끼의 기운,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기운 모두 받아서 더욱더 비상하시기를 제가 모든 트레저 메이커 대표로 해서, 여러분 대표해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